책,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저자, 서준열. 개인의 시대와 혼자서 만드는 독립 비즈니스. 당신이 주인공인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 중 절반이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 경제 및 사회체제의 변화와 함께 매우 유연하게 변하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견고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 사회 경제적 체제의 변화는 급격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이는 개개인의 수익과 행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급격한 대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비정규직이 아닌 슈퍼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이코노미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변종된 형태의 고급 노동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회사에 얽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발적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떠나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앞에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돈과 여유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는 프로젝트 단위의 비정규직이 매우 큰 비중으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미국인 3명 중에 1명이 이러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이 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숫자만 늘어난다면 이 시장은 열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미국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8%나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직업의 형태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인 프리랜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위에 있는 비정규직, 바로 슈퍼 비정규직의 탄생이며 이것이 프리랜서 이코노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개인이 곧 회사가 됩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긱 경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와 기업은 프로젝트의 단위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은 해체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노동 환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언택트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집에서 동시에 할수 있었고, 기구로서 노동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인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많은 인재가 새로운 환경 아래서 업무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라거나 공무원이 참 좋은 직장이야라는 말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뉴 에브 노멀이 만드는 개인의 시대. 370만 원이 30만 원으로 이게 파괴적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뭔가 대단한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매우 사소한 기술이 이미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인 키오스크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대의 키오스크가 영업장에서 1.5명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1.5명의 임금을 계산하면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키오스크의 한달 대여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지요.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기술도 파괴적 혁신이지만
370만 원의 인건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것도 분명 파괴적 혁신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라이시는 코로나 사계급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노동자들을 노동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는 계급은 노트북으로 장시간 일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으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래 직업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시장 찾아 3만리. 사이드 시장의 등장에 주목하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는 특정한 시장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사이드 시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가상품의 시대도 함께 열렸습니다. 케이스, 보호필름, 셀카봉 등이 그 사례이지요. 일반인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시장으로의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드론 시장이 뜨면 드론을 수리하는 시장도 열립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집안일들을 대신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자신의 전문성을 연결시키고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다 보면 분명 자신의 독립된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뀐 강의 패러다임에 뛰어드는 법. 꾸준히 공부하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비즈니스에 강사라는 분야를 넣는 일도 추천합니다. 일단 직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스는 꽤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전문적 커리어의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진 커리어는 더 많은 강의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강의 패러다임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넘어 온라인 강의들도 많고, 심지어 유튜브처럼 누구나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콘텐츠만 확실하면 충분히 빠른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책,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저자 서준열.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